아니 추석도 아직 멀리 남았는데 왜 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김현정 아가님? 네. 네. 제 작업에서 이제 한복이 등장하다 보니까요, 좀 더 한복을 잘 이해하고 그래야지 제가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복을 자주 입고 다녀요. 네. 한복 좀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처음엔 사실 굉장히 불편했던 옷 중에 하나였는데 자꾸 입다 보니까 오히려 일상복보다 훨씬 편하고 예쁘고 더 좋습니다. 부하 명예도 필요 없어. 벼슬도 필요 없어. 오로지 그냥 크, 욕심 없이 사는 그런 장자 같은 남자. 어떻습니까? 우리 김현정 선생님은 어때요? 장자 같은 분하고? 근데 워낙 이제 동양화가 먹도 갈고 좀 명상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외형적으로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마음까지도 여유로우면 좀 매력 없을 것 같아요. 야, 네. 어쨌든 이 스튜디오에 있는 미혼 여성들 모두에게 인기가 없는 걸로. 장자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은 어떤 그림 같은 것 좀 있으세요? 이제 이경문의 월하탄금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읽어드리면 한 선비가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검은 고를 이렇게 켜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검은 고에는 줄이 없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소리 없는 음악이다. 진짜 가장 큰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옮긴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존 케이지는 음악으로도 연주를 했어요. 4분 33초짜리인데 사막장에서 아무런 연주를 하지 않는. 동양화에서 추구하는 것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동양화에서도 기교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고 어떤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백의 미라 그래서. 그쵸. 남겨두는 미야. 거기가 비어있지만 사실 뜻으로 가득 차있는 공간이다. 이런 것들이 뭔가 저는 사실 철학이나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미세하게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무력에 대해서 뭐 장자가 꼬집는 그런 일화도 있었다면서요? 라는 것은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유원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숲이 울창하고 놀기 좋은 곳인데 장자가 이제 거기 갔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생긴 까치, 특이하게 생긴 까치가 장자 옆을 날아서 나뭇가지에 앉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자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새라면 당연히 사람을 피할 텐데 이 새는 장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그 바로 앞 나뭇가지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활을 당겨서 그 새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 잡으려고 했다 보니까 이 새가 뭔가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새가 그 앞에 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귀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람도 보지 못하는 봤군요. 겁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마귀를 또 가만히 봤더니 사마귀는 왜 새가 접근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느냐. 사마귀가 매미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 네. 야. 그리고 이제 매미는 매미대로 신나게 노래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걸 보고서는 장자가 화들짝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지금 나를 누군가 노리고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산주인이 달려와서 욕을 하고 도둑놈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자가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사물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구나. 이 일화의 뒷부분도 좀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또 더 있어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집에서 못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누군가에게 쫓길 수 있다라는 걸 느껴서 그런지 3개월 동안 못 나와서 제자 안저가 찾아가서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안저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 내가 너무 느낀 게 많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어떤 곳에 가되 그곳의 법도를 따르되 너무 혼탁한 물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만은 말고 계속 맑은 연못에 내 모습을 비춰봐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남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쟤 저렇대 이렇대 얘기하는 건 쉬운데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매력은 전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정 작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 시간 이전에는 노자, 장자 하면 너무 신선해 이미지 이런 것만 떠올리곤 했었는데 되게 열린 마음이라던가 앞서가는 소통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제시를 해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0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면서 사용이 되는 게 아닐까. 네, 열 명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